캠페인 영상 촬영 소감 한번 듣겠습니다. 아, 네. 캠페인 메시지가 꿈은 단절되지 않는다라는 그 하나 주제로 저도 광고를 많이는 찍어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해외 스태프분들과 일을 해보기는 처음이에요. 드라마 외에는. 근데 그런 메시지 때문인지 몰라도 이틀간 촬영을 하면서 너무나 각자의 자리에서 더 열심히, 그리고 또 스태프분들 또한 여성분들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제 몫으로 할 수 있는 연기를 더욱더 열심히 해낸 것 같습니다. 너무 좋았습니다. 네. 눈가가 촉촉해지신 모습을 보니까 반대가 새로 오신 것 같은데요. 네. 더 영상미가 기대가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. 김인아 씨는 어떠셨어요? 네. 저는 물론 스텔라 아르투아 평소에 좋아하고 아주 깔끔하고 시원한 맥주라고 생각해서 좋아하는데요. 네. 그걸 떠나서 두 분 선배님이 출연을 하신다고 해서 다른 거 볼 것 없이 두 분과 함께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일을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촬영장에서 김서영 선배님 연기하시는 모습도 직접 보고 송은이 선배님하고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송은이 선배님하고 시선도 떨고 두 분이 노래하시는 걸 제가 또 여러분 조금 이따 보실 테지만 노래하시는 걸 직접 옆에서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색다른 즐거운 경험이었어요. 네, 세 분의 케미가 또 얼마나 빛날지도 기대가 되는 소감이었습니다. 송은이 씨는 어떠셨습니까? 저한테는 굉장한 도전이었고요. 사실은 김윤아 씨 앞에서 노래를 했었어야 되고 김세영 씨 앞에서 연기를 했었어야 되기 때문에 제 인생의 가장 도전이자 숙제였던 것 같고, 그런 의미에서 Become an Icon, 꿈은 단절되지 않는다는 그 이 캠페인의 메시지하고도 저의 이 행보하고도 너무나 잘 맞았던 것 같고, 여러 가지로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세 분의 소감을 들으니까 필름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. 그럼 잠시 필름 상영을 기대하면서 포토세션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다 같이 인사 한번 드릴게요. 네, 함께 해주신 기자 여러분 고맙습니다. 네. 함께 해주신 기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. 세 분은 잠시 자리로 오시면서 필름 상영을 위한 준비.